반갑습니다. 여러분, 러브TV입니다. 오늘은 PVP 배틀 보상을 받고 구계정을 제외한 나머지 계정, 대리계정과 본계정 쪽에 레인저와 장비 쪽 가챠를 돌려봤습니다. 결과는 뭐 다들 아실 거라 믿습니다. 가챠 도전은 계속 해보고 있지만 이제 PVP 보상받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슬슬 쫄리기 시작하네요. 가챠 돌리기 전에 손도 30초간 깨끗이 씻고 왔는데 소용없네요. 구계정 쪽에는 PVP 보상을 받아도 루비 300개가 안되기 때문에 본계정 쪽 장비 가챠를 위한 재물만 더블로 받쳐보도록 하죠.
본계정도 루비 300개가 안되긴 하지만 이쪽에는 이제 장비가 더 문제라서 이번엔 장비 쪽도 한번 돌려보죠. 감사합니다.